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즈키 사토루가 이 세계에 전이하면서 알베도와 함께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계층 수호자 세바스. 그의 풀네임은 세바스 찬으로 전체적으로 말끔한 복장에 멋들어지게 늙은 노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탄탄한 신체와 항시 카리스마를 머금고 있는 날카로운 눈매는 노년을 맞이한 신사라기보단 미중년에 가까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나자릭 지하 대분묘의 수호자이면서 나자릭 전반에 거친 하우스 스튜어드, 즉 집사의 위치에 있는데요. 그의 밑으로는 메이드 장인 페스토냐 쇼트케이크 왕코를 필두로 식시스나 피스와 같은 일반 메이드 부대도 세바스의 직속 부하들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남성 집사진인 서번트 에클레어 에클레르 에이클레와 항상 그와 함께 다니는 하급 요원들, 심지어는 전투 메이드 부대 플레이아데스의 전원도 세바스의 직속 부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바스의 창조주는 길드 아인즈울고온의 최강의 존재이자 게임 위그드라실의 단 9명뿐이 존재하지 않는 월드 챔피언 중에서도 불지의 3위인 터치미이며 터치미의 기본 소양이 나레카가 고모 데이터라 다스케르노와 아타리마에 라고 말하는 만큼 세바스 또한 그 성향을 지혜에 물려받아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에 거부감이 없으며 나자릭의 계층 수호자들 중에서도 카르마 수치가 무려 플러스 300 극선에 해당하는 NPC로 이는 알베도나 데미우로스와 같이 카르마 수치가 마이너스 500인 경우 극악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 극악과 극선의 최대치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바스는 나자릭에서도 유일한 극선에 달한 NPC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같은 수호자들을 상대할 때도 존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본분인 집사의 역할을 다하려 하지만 데미우로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호자들은 세바스를 동등한 계층 수호자로 인식하여 딱딱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세바스는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알베도만큼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으며 샤르티아도 모르고 있던 보물전의 문지기의 존재, 아인즈가 창조했다고 하는 판도라 젝터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나자릭에서 아인즈나 알베도를 보좌하고 있지만 타치미 사마によって 羊として 生み出された 私の 存在意義です. 때로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외부로 향할 때도 있는데요. 세바스는 과거 솔루션과 함께 리 에스티제 왕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국에서 온 부호 아가씨와 집사를 연기한 적이 있으며 이때도 세바스 특유의 절도 있는 기품이 드러나 많은 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품게 했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왕도 에란텔 최고의 여관인 황금 휘정에서 솔루션이 한바탕 메소드 연기를 선보인 후 もうこんな街にはいたくないわ 세바스가 사제를 가장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의 식사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었는데 お騒がせしました皆様. 이를 통하여 세바스는 몇몇 귀족들과 커넥션을 만들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왕국의 정세나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황금공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사후 대왕국 전략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바스는 왕국 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당시 한 명의 인간 소녀를 구해주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트알레 니냐 베이런으로 그녀는 귀족가에 팔려가 여덟 손가락 중 한 명인 코코돌이 운영하는 불법 창관에서 험하게 굴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의 상태였는데 마침 우연찮게 지나가던 세바스의 눈에 띄어 구해지게 됩니다. 助けてほしいですか? 임시조치로 트알레 니냐를 보호하게 된 세바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명령받은 임무에 저해되는 행위였고 상사의 행동이 위험하다 판단한 솔루션에 의해 배신자인지 아닌지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 자체가 수호자로서 있을 수 없는 수치였지만 아인즈로 변신한 판도라즈 액터가 耐える 必要はない 結果でそれを私に見せよ 라고 말하여 나자릭이 노출될 위험을 스스로의 손으로 제거하라 명했습니다. 이에 세바스는 찰나의 순간을 망설였으나 지구의 존재의 명령에 의해 망설임을 느낀 자신을 창피하게 여겨 두 눈을 감고 스스로의 목숨을 세바스에게 맡긴 트알레에게 절멸의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키토스에 의해 막혔으며 이후 판도라 젝터와 교대한 아인즈가 세바스의 충심을 인정하였고 아인즈 울 고운의 이름으로 트알레 니냐를 보호한다 선언하면서 한때나마 신세를 졌던 모험자 그룹 칠흑의검의 니냐에게 받은 은혜를 갚았습니다. 나라바 고래와 가리다 오마에노 아내니 가에소. 여기서 세바스와 데미르고스의 재밌는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트알레를 나자릭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는 세바스의 요청에 데미르고스는 아베리온 시프, 즉
성왕국의 양강량에게 배급할 풀죽을 만드는 일을 돕게 하라며 찐감자 따위는 나자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데미우르고스 様の考えは早計だ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평소에 세바스답지 않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데미우르고스와 쟁쟁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창조주인 터치미와 우르베르트 어레인 오도르의 관계가 두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므로 터치상 와가마마 유베기じゃないと思います. 이야 와가마마 이때르노 우르베르토산ですよ. 이는 길드 아인즐고온이 아직 길드가 아닌 클랜일 당시 클랜 마스터였던 터치미의 다소 독선적인 부분으로 인해 우르베르트와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 클랜을 나가게 되어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마치 아우라와 샤르티아와 같이 서로 앙숙처럼 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 사람의 경우 창조주인 부글부글 차주전자와 그녀의 남동생인 페로론 치노의 둘은 사이가 나쁘다 라는 설정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로 창조주들끼리 사이가 나빴던 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며 세바스와 데미우르고스에게 왜 그렇게 사이가 나쁘냐 라고 물어보면 잘 몰루?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수아레가 살아오랍니다. 이후 트할레가 6팔에 의해 납치되고 그녀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바스의 강함이 살짝 드러나는데요. 센서스 마르무 비스토 에도스토렌 구감장 베슈리엄 소시테 후시오 데이바노크. 이들은 8손가락의 경호하는 최강의 경비대로 이들의 실력은 자칭 아다만타이트급이라고 하나 이는 온갖 매직 아이템을 준비한 상태에서 6팔 천원을 합친 수치를 계산한 것으로 투기 제로의 경우 분명 강자라 불릴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으나 순수하게 전사로서의 기량은 청장미의 가가람보다 못하다고 하며 그가 샤머니즘 스킬을 이용한 정권 찌르기는 당연히 세바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집사 내려짓기 한방에 두개골과 척추뼈가 우스러져 죽었습니다. 거기에 데이번 호크의 경우 스스로를 불쌍이라 칭하는 불경을 보여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세바스를 화나게 만들었고 에디스트림의 경우 애니에서는 생략됐지만 세바스의 수도로 인해 목이 잘려 자신이 죽었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그런 와중 공격을 지속하려 하여 세바스가 경의를 표하였고 6팔 중 제로의 다음가는 실력자인 공간참 페슐리안의 경우 그의 이명으로 인해 세바스를 경계하게 만들었는데 세바스의 창조주인 터치미에게는 공간을 갈라버리는 기술인 차원 절단이 있었습니다. 세바스는 공간참이라는 이명이 차원 절단의 하위 호환일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이는 단순히 3m 정도의 리치에서도 상대를 벨 수 있다는 실로 단순한 공격이었기에 세바스는 매우 실망하며 페슐리안과 말름비스트를 순살했습니다. 이들 중 다른 이들은 차치하더라도 페슐리안의 경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세바스를 이기지 못할 것을 깨달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하며 이후 트할레를 구출하여 나자릭으로 귀환한 세바스였지만 메이드장인 페스토냐는 트할레 니냐가 세바스의 강함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가 100레벨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의 종족은 이영종 중에서도 용인이라는 매우 특수한 종족의 위치에 있는데 샤르티아의 뱀파이어나 알베두의 서큐버스의 경우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 종족이지만 용인의 경우 드래곤과는 아예 별개의 종족이라고 하며 드래곤과 비슷하게 생긴 수인 정도밖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소설에서는 샤르티아가 지금의 모습인 세바스는 그녀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묘사가 등장하며 이는 반대로 용인의 모습으로 해방하게 되면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순수 근접 전투에 한해선 코키토스나 알베도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수호자들 중에서도 상대방의 역량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능력을 살려 클라인이나 브레인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경험을 주었고 이는 샤르티아의 1mm와 2mm의 차이 때 와가린센데 아린스 또는 데미우르고스의 なぜ実力差があるのにチームを組まれているのですか?만 보더라도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바스의 클래스 레벨 중에선 무왕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고유명사가 아닌 금전전의 달인인 세바스의 전반을 가리키는 클래스 중 하나이며 그의 이러한 스펙은 나자릭 지하 대분묘가 제10계층까지 돌파되게 된다면 지휘관 NPC인 오레올 오메가를 포함하여 전투 메이드 부대 플레이아데스 유견성과 함께 적들을 맞이하는 레이드 보스의 역할도 겸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41인이 모이기 위한 시간벌이용 기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길드 연합이 나자릭에 침공했을 당시에는 とうとうここまで攻め込んできたプレイヤーは一人もいなかったな. 제8계층의 월드 챔피언에 필적하는 최강자들이 적들을 전멸시켜 사실상 활약할 기회가 없었으며 지금은 트할레와 함께 나자렉에서 꽁냥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나자렉 자테브뮤의 집사이자 계층 소자이기도 한 세바스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바스의 경우 중후한 분위기와 이미지 덕분에 많은 인간종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며 그가 트할레디네와 사랑을 기억하는 한 인간을 완전히 비유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데미우르고스의 실험 결과 아진슈도 닌겐슈노 아이다데 고하이와 카노 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용인인 세바스와 트할레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